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지원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캠퍼스 투어 같이 한국어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비디오 형식으로 이걸 캠퍼스 투어를 하게 되어서 조금 아쉽고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 비디오를 통해서라도 뭔가를 좀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제 이름은 이지원이고요. 저는 지금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 제 전공은 음악이에요. 음악 실기랑 음악 교육을 같이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음악 실기 중에서도 바이올린이랑 플룻을 같이 복수 전공 중이라서 약간 조금 레어하다고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오늘까지도 뭔가를 새로운 걸 또 알아가고 있는 그런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우리 캠퍼스 잘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스튜던트 서비스 센터인데 학사 지원 하는 곳이 여기 이제 저쪽이 도서관 쪽이라고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제일 중간에 보이는 게 이 눈같이 생긴 학교 로고가 있는데요. 원래는 농구장이었대요. 그래서 여기가 농구 센터 코트여가지고 빌딩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는 사무실이 됐어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1, 2, 3층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입학처라고 해가지고 admissions office인데 여기는 1학년들 그 입학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을 들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주 그리고 매일 거의 캠퍼스 투어가 있고요. 엠바서더라고 해가지고 홍보대사가 있어서 그 홍보대사가 손편지를 써주고 우리 학교 투어 어땠는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registrar's office인데 졸업증명서 무슨 뭐 서류 뗄 때 그럴 때 여기 와서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2층에 보면은 장애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익명으로 노트를 써주고 그러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담당해주는 그 서비스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financial aid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장학금을 담당해주는 곳이고요. 되게 바빠요 항상. 그리고 이제 조금 돌으면 여기가 벌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등록금을 내거나 할 때 여기랑 와서 등록금을 내면 됩니다. 이제 3층에 올라오시면 여기 제일 먼저 보이는 데가 Global Engagement 여기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인데 오른쪽으로 가시면 Study Abroad Office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교환학생 분들께서 여기서 많이 일처리를 하시죠. 여기는 이제 그 전공을 정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오피스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보면 미국은 굉장히 군인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데 군인분들 이런 일처리를 할 때 여기를 가시고 Health Professions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의학 계열에 들어가실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거기를 위한 면담하고 상담하는 곳이 따로 있고요. 또 여기 가면 커리어 센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인턴십 같은 거 면접 볼 때 취업 상담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력서를 갖고 오면은 이력서도 공짜로 봐주고 학생들이 그렇게 해주는 곳이 있답니다. 우리 대도서관인데요. 여기는 이름이 J.D. Williams Library라고 하는데 우리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학생이 아니신 분들도 거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되게 공개적으로 되어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토킹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속닥속닥 이렇게 하고 팀 과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 2층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만나서 그럴 수 있는 그룹 룸이 돼 있고요. 이제 3층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분들 룸이 따로 돼 있고 노 터킹 존이라고 해가지고 터킹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곳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라이브러리에 약간 피처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블루스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박물관 형식으로 돼 있는 아카이브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비킹이나 엘비스 프레슬리가 미시시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특별 전시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종소리가 들리실 텐데 종소리는 이제 저기 페르시의 샤플에서 들리는 건데요. 특이한 그런 유래가 있어요. 이쪽에 조금 넘어서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보면 저기가 이제 레벨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있는 카페테리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빌딩을 보면은 이쪽 빌딩은 뱅크홀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학교가 주최하는 그런 파티 이벤트 이런 거를 여기에서 담당해서 하는 걸로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쪽이 채플이면 요쪽을 보시면 요쪽은 다 영문학과 그런 쪽이에요. 윌리엄 포크너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윌리엄 포크너가 우리 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1마일도 안 된 그러니까 1.5km 정도도 안 떨어진 그런 곳에 생가가 있었던 그런 유명한 작가이신데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그런 수상하신 분이 우리 학교에 이렇게 관련이 깊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문학과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넘어가면은 저쪽에 보면 테니스 코트가 있고요. 제가 대학 때 되게 친했던 제일 친했던 친구가 지금 대학 체육회 그 미국 대학 체육회에서 싱글로 우승을 해가지고 유럽에서 선수를 뛰는 프로 선수가 됐어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는 그 학교에 뭐 플라워 맵이 있고 막 트리 맵이 있고 막 우리 학교는 그래요. 왜냐면 이게 몇 년 동안 학교에서 The most beautiful campus in America 해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예쁜 캠퍼스로 이렇게 뽑히는 게 몇 년 연속이 되니까 더 조경수역에 되게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신기한 거 나무 중에 하나가 George Washington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George Washington이고 또 하나가 영부인이었던 Myrtle Washington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쪽이 이제 기숙사가 분포되어 있는 이렇게 넘어와 보면 여기가 이제 Business Row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요즘에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워킹 캠퍼스에서 누구든지 다 걸어 다니라고 하다못해 총장님도 우리 학교는 걸어 다녀요. 여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왼쪽에는 Trent Lott 빌딩이 있는데 Trent Lott Leadership Institute라고 해가지고 정치 외교를 전공을 하지 않아도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해가지고 도네이션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빌딩을 하나 지으셨어요. 그러고 이제 여기를 보면 여기는 Weir Hall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 Patterson School of Accountancy 그래서 여기는 이제 회계과인데요. 회계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미국 대학 중에서 매년 10등 안에 드는 그런 회계대학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기만 하면 99% 취업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옆에 그 비즈니스 빌딩이 같이 붙어 있어요. 조금 더 가면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중요한 라이시움이 보이는데요. 라이시움 보기 전에 우리 여기 대학원 학생들은 여기에서 일 처리를 많이 하는 거가 중요하죠. 여기로 보면은 라이시움이 있는데 도서관이랑 딱 맞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루이스 홀이라고 해가지고 천문학과가 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보면은 이렇게 제임스 메리디스 스태츄가 이렇게 서 있고요. 1963년에 흑인 최초 학생으로 학교를 입학하신 분이라서 굉장히 유명해요. 시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 막 무장한 그런 군인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쪽으로 좀 넘어오시면은 여기가 라이시움이죠. 원래는 1848년에 우리 학교가 생겼을 때 이 빌딩이 제일 처음으로 생길 빌딩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라이시움이 제일 정중앙에 있어요. 라이시움을 중앙으로 해서 빌딩을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생긴 게 라이시움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앞에랑 뒤에가 디자인이 똑같아요. 라이시움은 8시부터 5시까지 여기 라이시움이 오픈했을 때는 어느 학생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 방이 두 개가 보이는데 이 방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 룸인데요. 옛날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여기가 병원 역할을 했다고 해요. 동네에 있는 모든 건물이랑 이런 게 다 불타고 화재 때문에 없어지고 했었을 때 이 빌딩만 남아있었는데 남부군이랑 북부군 둘 다를 수용해주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병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수술방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가끔같이 귀신 같은 소리가 들린 때가 있다고 웃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카펫 이 카펫이 뭐 중요한 게 있겠어 할 수 있는데 이 카펫이 지금 현재 있는 백악관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오피스의 그 카펫이랑 똑같은 카펫이래요. 이쪽이 총장실이에요. 총장님이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부총장실이 있는데 여기 도자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자기를 발굴을 한 사람이
이거랑 똑같은 거 세트를 두 개씩을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기부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누구한테 기부를 하면 좋을까 했을 때 북쪽에 있는 그런 학교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다가 한 세트를 기부를 하고 남쪽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다가 한 세트를 기부를 해야지 해가지고 하나는 하버드로 가고 하나는 울미스에 왔다는 그런 웃긴 이야기. 이제 이쪽 끝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 방이 이렇게 보여요. 나중에 한번 나와보셨으면 좋겠다. 되게 예쁘죠? 울미스가 유명한 게 미인으로도 유명하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 친구가 미스 미시시피 그러니까 왜 뭐 미스 코리아 할 때 있잖아요 미스 미시시피가 제 친구가 됐고 또 옛날에도 미스 아메리카 미스 아메리카가 세 번이 나왔대요 근데 그 세 번 중에 한 번이 그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그 전공이랑 또 클래식 전공하는 그 학생이 당선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 학생이 학교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가 해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아 라이시움에 있는 이 두 방 저쪽 방이랑 이쪽 방 인테리어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벽지가 되게 신기한 게 이 미국에 안 와봤다는 그런 사람이 글로만 읽었던 그리고 생상으로만 했던 그런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너무 신기하죠? 저쪽에 보면은 저런 것도 있고 저쪽에 보면은 또 이렇게 있고 되게 예쁘죠? 이쪽 다른 방은 여기가 조금 되게 신기한 방이에요. 여기가 특이한 그런 사실이 하나 있는 게 2008년도에 맥케인이랑 오바마가 대선으로 처음으로 토론을 하러 왔었을 때가 여기에서 토론을 했는데요. 토론을 하러 그 두 후보가 와서 어디에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던 일이 있대요. 근데 며칠 전에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 토론 당시에 그분들을 보좌해가지고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시큐리티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우리 음대 관계자 절대 못 오겠다고 그래요. 라이시움이 암이랑 지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똑같죠. 근데 여기에 되게 신기한 게 저 위에 보면은 시계가 보이는데요. 시계를 보면 되게 이상해요. 왜냐면 로마자로 4를 했을 때 원래는 I랑 V를 해가지고 4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I자가 4개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의하자면 미시시피 할 때 아이가 4개라 가지고 캐놓은 거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저거 같은 경우는 1927년에 졸업생분들께서 그 기증하신 그런 건데 저게 티파니 글래스라 그래가지고 학교에 있는 티파니 글래스 두 개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이제 서클이 보이죠? 라이시움에서 보이는 곳이 이렇게 서클처럼 딱 동그라미로 이 광장이 돼 있어가지고 서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데는 이제 이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보면은 공대, 공대가 쭈루루루 돼 있거든요. 저기 조금 더 내려가면은 저기엔 수학과 빌딩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 이과라고 그러고요. 그런 다음에 왼쪽을 보면은 다 문과 계열. 피바디 홀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바디 홀 있고 여기는 브라이언 홀 있고 그런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크라프트 인스튜트 있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보면은 인문대 있고 그 채플이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채플 두 개 중에 하나 풀튼 채플이 여기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공연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 theater major 연극부 애들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저기서 공연을 해봤는데 되게 뭐랄까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런 theater 같이 앤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 되게 멋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되게 큰 나무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학교에서 12월마다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장식해 놓는 그 트리예요. 공대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랑 같이 그 계약이랑 그 체결을 잘 맺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과탑인 학생들은 그리고 인턴을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그
그 회사랑 같이 인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C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수 정예로 그런 학생들이 뭐 4학년 됐을 때는 도요타 공장이랑 같이 일을 해서 거기에 엔지니어가 된다. 아니면 제가 아는 선배 같은 경우는 BMW에서 인턴십을 친구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있는 엔지니어링 컴퍼니에서 이제 3학년밖에 안 되는데도 거기에서 인턴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회가 잘 주어져 있죠. 브라이언트 홀 열려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왠지 여기를 보니까 열려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역시 클래식 빌딩답게 문부터가 되게 웅장하고 멋있네요. 그죠? 거기를 올라가 볼게요. 이 요즘에 이 유행하는 이 타일 인테리어 아, 멋있어. 닫혔나봐요. 근데 닫혔지만 여기서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쭉 보면은 여기는 또 동그랗게 여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죠.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가 아 이쁜 마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이야. 진짜 그건 그런 날이 올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아 요쪽 빌딩 보시면 여기가 크라프트 인스티튜트인데 외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는데 거기도 소수 정예 그래서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 우리 학교 외국어 같은 거를 보면은 외국어가 웬만한 외국어는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외국어 중에 한국어도 있고요. 한국어 부전공도 생겼대요. 그 외국어 수업을 했을 때 영어를 하나도 안 쓰고 그 외국어로만 수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중국어를 들었을 때 일주일에 4번, 5번으로 수업을 해가지고 안 누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크라프트 인스튜트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학기는 그 나라로 유학을 가서 성적을 잘 받아와야 되나 해가지고 제 친구도 요르단 갔다 와서 근데 요즘에는 한국어를 배운다고 넷플릭스 보고 막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보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응답하라 1988 본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는데 되게 귀엽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니언에 왔어요. 아 유니언 되게 크죠? 여기가 학생회관. 작년에 오픈을 해가지고 학교 서점이 이 1층에 있고 그런 다음에 서점 안에 학교 굿즈 같은 거 이렇게 파는데 저기를 보면 학교 이렇게 티셔츠 또 뭐 모자 뭐 이런 거 기념품을 파는 데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또 스타벅스가 또 하나 있고요. 보면은 먹는 곳 카페테리아 같이 여기도 있고요. 맥하우스터스랑 위치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판다 익스프레스 요즘에 한국에 생겼다던데 치크필레가 있고 치크필레면 그 치킨 샌드위치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맘스터치 같은 그런 곳이죠. 라이시움에서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은 이렇게 브릭에 이렇게 벽돌에 이렇게 이름이 막 써져 있는 걸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졸업을 할 때 자기 이름을 이 벽돌에다가 새길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제 이름도 여기 있답니다. 여기요. 2009년을 여기 볼게요. 여기에 소스윗한 게 여기 볼 거예요. 여기 짜잔 여기에다 프로포즈를 했어요. 선배가 캠퍼스 투어를 하시면서 이거를 보여드렸더니 그 캠퍼스 투어를 하는 그 단체 중에 한 분이 저 커플을 아는 커플이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거기 그 커플이 잘 결혼해서 되게 예쁘게 잘 살면서 자녀가 세 분이 있다는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되게 스윗하죠? 이제 여기 보이는 이 건물 되게 성같이 생기고 되게 예쁘게 생겼죠. 여기가 지금은 College of Liberal Arts라고 해가지고 인문대학 학장님과 학장님 비서들이 일을 하시는 곳인데 지금은 그 일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는 해요. 1889년에 생겼는데 처음 학교가 1848년에 생겼으니까 그 40년 정도에 생긴 거죠. 처음 빌딩이 생긴 다음에 근데 처음 빌딩이 생기고서 40몇 년이 지나서 이 빌딩이 우리 학교에서 두 번째로 생긴 빌딩이래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창문이 엄청 많죠. 근데 창문이 많은 게 옛날에 1800년대에는 전기가 없고 하니까 이렇게 밤까지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창문이라도 많이 뚫어야지 빛이라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 그러는데요. 여기 문 위에 여기 보면은 L자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L자를 보시면 L자가 옛날부터 전통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생겼을 때는 라이브러리, 그 이후에는 로스쿨, 이번에는 College of Liberal Arts 할 때 L자를 따가지고 L이고, 여기를 보면은 원래 여기 2층이 학장실이었어요. 계단이 되게 멋있죠. 그 다음에 저기에 스테인드 글라스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저기 뒤에를 보면은 티파니 글라스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라이시움에 있고 하나는 여기 리버럴 아트에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에 있대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를 티파니 글라스라고 하는 건가? 근데 아무튼 여기 계단이 약간 신기한데 아까 보여드린 벽돌에 학생 이름들 사인해가지고 졸업생들 이름 그렇게 남기는 그런 전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전에는 이제 2008년 전에는 계단에다가 사인을 했대요. 근데 계단 어디에다 사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단을 사인한 그 마지막이 그 NFL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로 미식축구에 그 챔피언을 했던 슈퍼볼 챔피언을 했던 그 학생이 일라이 매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매닝가가 우리 학교에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문인데 그 일라이가 슈퍼볼을 이겼을 때 쿼터백으로서 쿼터백이라고 하면은 공을 여기저기 던져가지고 점수를 낼 수 있는 활약을 했던 그 MVP가 마지막으로 여기를 사인을 했다 그래요. 일라이만큼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여기다가 사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대요. 옛날이랑은 좀 달라진 게 있는데 거기에 원래 남부군 Confederate statue가 있었는데 그 동상을 며칠 전에 없앴어요. 이 동상이 엄청 커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동상을 없애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스파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거기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로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로브를 설명을 하기 바로 전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저쪽이 서클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서클이랑 저 도로변 딱 저 중간부터가 이제 음주를 할 수 있고 음주를 할 수 없는 게 정해져 있대요. 그 선을 넘으면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그 카운티가 그렇게 제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캠퍼스 자체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술을 마실 수 있는 그 나이가 만 21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곳들은 그로브라고 불러요. 풋볼 시즌이 되면 엄청나게 바쁘게 돼요. 왜냐? 여기를 테일게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풋볼 팬들이 전국에서 다 날라와가지고 비행기 그리고 또 막 프라이빗 제트를 빌려가지고 여기로 막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파티를 하고 여기를 한 군데에도 빠지지 않게 완전 바쁘게 그렇게 파티를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중간에 스테이지가 있어요. 게임데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밴드. 제가 원래 하는 일이 그 대학원생으로서 조교 일을 하는 게 밴드라고 하는 거는 록밴드 같은 거 아니고 대학 그 마칭밴드 그리고 콘서트밴드 그 윈드 앙상블 그런 거에서 제가 조교를 같이 맡아서 학생들도 도와주고 교수님들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할 때 여기에서 드럼라인 학생들이 여기서 이렇게 공연을 막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300명 되는 밴드 학생들이 여기서 페프랠리라고 해가지고 응원 약간 그런 15분짜리 그런 쇼를 여기서 하면 여기에서는 치어리더들이 이렇게 막 치어도 하고 그러는 이벤트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저 아치 같은 게 이렇게 보이죠. 거기를 보이면 워크 오브 챔피언스라고 해가지고 챔피언들을 위한 길이라고 있는데 게임데이가 되면 버스, 전세버스가 한 3대, 4대 정도가 풋볼 플레이어들을 싣고서 이렇게 오면은 풋볼 플레이어들이랑 코치진이랑 감독님이 여기로 그 통과를 해서 옛날에 1960년대 풋볼 굉장히 잘하던 학교이다 보니까 그 학교 그 전통을 살려서
거기를 기부를 해가지고 여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를 해가지고 여기로 슝 와가지고 팬들이를 막 팬들이랑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다 넘어오면은 여기를 넘어서 저기로. 그래서 저기가 스타디움이거든요. 저기가 경기장이에요. 풋볼 경기장. 그래서 저기까지 팬들이 계속 응원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답니다. 학생회관이랑 Walk of Champions 바로 옆에 있는 빌딩 Bernard Observatory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Center for Southern Studies and Culture 해가지고 남부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그런 빌딩이에요. 그래서 남부 소설 그리고 또 남부에 대한 역사 남부만을 위한 그런 컬처 문화를 공부를 하는데 거기가 원래 Observatory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처음에 그 빌딩을 지었을 때는 이렇게 관측소를 만들려고 Observatory라고 한 거래요. 그런데 그 기구들을 들여오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눈이 많이 왔던지 기차를 통해서 싣고 오는데 그 기차가 시카고 쪽에서 멈춰버렸대요.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안 와서 미시시피까지는 못 가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하고 갈까 이러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그런 가까운 학교에다가 이거를 기부를 하고 우리는 이제 이 철수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구들이 어느 학교로 갔냐면 그게 노스웨스턴 그 유니버시티로 갔어요. 지금 요즘에도 우스갯소리로 아니 그거 우리한테 줘야지 않느냐 그거를 그렇게 뺏어가 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받은 쪽에서는 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주냐 이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총장님 집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거였다가 그 뒤에는 또 사교클럽 소로리티 하우스로 바뀌었다가 로스쿨로 잠깐 했었다가 지금은 Center for Southern Cultures and Studies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그 거기는 이제 저널리즘 스쿨 다른 건물보다는 조금 더 요즘 건물처럼 지어져 있죠. 한 다음에 그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 라마르헐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교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빌딩은 거기가 이제 라이팅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3층에 보면 라이팅 센터라고 있는데 페이퍼를 썼다가 뭔가 수정을 받고 싶거나 프루프리드를 받고 싶으시면 거기에 가셔서 아 이거 좀 점검 좀 해주세요 이거 그래머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직접 고쳐주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문장의 흐름이 맞을 것 같다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말일 것 같다 단어일 것 같다 그런 거를 제안을 해주는 그런 튜터 시스템도 있어요. 무료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빌딩은 알룸나이 빌딩. 여기는 동문회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동문회가 전국 어디를 가도 올미스 출신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동문회가 엄청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걸어가 보면은 여기는 약대가 있고요. 그 옆에는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약대는 캠퍼스에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약대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서 5년 정도는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 1년인가는 잭슨에 있는 우리 메디컬 센터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잭슨에 있는 메디컬 센터는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의대가 있고 치대가 있고 약대 마무리하는 데가 있고 또 간호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되게 많이 퍼져 있죠? 저기가 화학과예요. 거기는 또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스타벅스 필요하신 분은 저기까지 가셔도 되죠. 여기가 미식축구장이에요. 이름은 Vought Hemingway Stadium이고 이제 매 시즌마다 학생들한테는 시즌 티켓으로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팔긴 하는데 우리 올미스 같은 경우는 Southeastern Conference라고 해서 줄여서 SEC라고 하는 컨퍼런스인데요. 그게 대학 체육회 중에서 경기력이 엄청 좋은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3시간,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Starkville에 있는 Mississippi State University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학교를 다니려면 막 버건디색 아니면 크림슨색 그런 색 안 입고 다니는 게 좋아요. 우리 학교 컬러가 흰색, 빨간색, 파란색인데 그 색이 아닌 다른 학교 색을 입고 다니면 괜한 눈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 꼭 조심하고 다니시고요. 뽀뽀를 하는 날마다 이렇게 다른 색으로 옷을 입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풋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차려입고 가요. 그게 우리 학교 전통이에요. 그냥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파빌리온이라는 데인데요, 여긴 우리 학교 농구장이에요. 우리 농구 팬들을 생각하면은 모건 프리먼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내 가족인 리앤이랑 션 튜이 여기서 많이 볼 수 있답니다. 통화센터랑 이쪽에는 이제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데는 Turner Recreation Center 해가지고 학교에 체육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요거는 오래된 체육관. 단체 수업이랑 수영장. 여기는 IEP 빌딩인데요, Intensive English Program이라고 해가지고 아래층에 내려가시면 수업하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 스포츠 같은 경우는 ID만 있으면 풋볼은 빼고 나머지 종목은 다 공짜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Rebel Rewards라고 해가지고 운동 게임에 갈 때마다 블루투스를 설정을 해놨으면 자동으로 포인트를 적립을 해줘요. 거기에 막 기념품 같은 거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The Grill at 1810이라고 해가지고 최애 카페테리아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일단 영양사가 균형을 맞춰서 식단을 짜는 편이고 게다가 또 거기는 우리 학교 운동선수 애들이 거기서 밥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저녁에 가끔 가면 스테이크 나이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되게 맛있죠? 이제 여기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에가 음대고 왼쪽이 우리 학교의 예술의전당 같은 곳이 있습니다. 줄여서 보드센터라고 해요. 저기 보면은 바이올린이랑 첼로 하는 동상이 있는데 바이올린은 안네소피무터를 따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포드센터 앞에 보면은 Nut Auditorium이라고 그 강당이 있어요. 음대 끝자락에 보면은 제가 일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가 Nut Auditorium이라는 데인데요, 여기 이렇게 무대가 있고 이렇게 좌석이 있고 우리 학교 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백악관에서 연주를 한 경력이 있는 그런 그룹이랍니다. 몇 년 전에는 카네기 홀에서 연주도 했고 또 그 전에는 유럽 투어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밴드. 여태까지 저 따라서 캠퍼스 투어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라도 뭔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나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바리타리 앵글랩스.